우리는 미니형즈. 네, 오늘은 미니형즈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깜찍하게 입어봤는데요. 네, 뮤뱅 은행장이 되니까 매주 새로운 컨셉으로 변신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 미니형즈가 또 어떤 컨셉으로 변신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컨셉 장인들이죠. 어떤 컨셉이든 찰떡 소화,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이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컨셉장인 아이들 여러분, 공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번 신곡 누드, 어떤 곡인가요? 네, 누드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받을 바에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미움받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섯 분 모두 금발로 변신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마릴린 모로 오마주해서 조금씩 다른 급발로 좀 변신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슈아 씨는 데뷔 이래 쭉 어두운 머리색을 고수하셨는데 소연 씨가 금발로 염색해보자고 제안하셨다면서요? 아,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슈아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슈아가 큰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슈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슈아 씨는 금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매번 새로운 컨셉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소연 씨. 네. 저희 미니형즈에게도 의상 컨셉 한 번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럼 미니형즈 분들도 저희처럼 약간 50년대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기 어떨까? 50년대. 네, 생각했습니다. 와, 역시 컨셉장인 답네요. 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앨범 톰보이는 따라하기 쉬운 안무로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요. 어, 저 알아요. 오! 아,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5, 6, 7, 8 Yeah, be tomboy. 나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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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좀 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저희 채민 씨도 따라출 수 있을 만큼 쉬운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그럼요. 누드의 쉬운 포인트 안무는 바로 지퍼춤인데요. 손을 이렇게 하고 쉿 해주고. 해주고 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퍼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와, 아, 이건 좀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럼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킬 아이들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누드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날 수 있고요. 그 전에 엔믹스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뮤직 큐!